저희 아이들한테 하늘을 볼 수 있는 지상으로 이사를 가고 싶고요. 콘크리트랑 지금 천장에 보시면 줄이 갔던 게 여기까지 물이 찼다라는 거거든요. 저희 아이들한테 하늘을 볼 수 있는 지상으로 이사를 가고 싶고요. 좋은 공기에서 같이 살고 싶어요. 왜 이렇게 많이 와? 아니 그냥 너무 그냥 그래요. 의지마 의지마. 너무 마음의 짐이 많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뭐 살면서 그냥 나쁜 기억보다는 행복했던 기억이 많으니까 그거는 솔직히 저는 층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콘크리트랑 뷰가 이거라는 게 좀 우프긴 하네요. 네. 일 것 같아요. 제가 딱 누울 수 있는 정도에서 두 번 부르는 거니까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이만큼의 진짜 5성급 호텔 만한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. 반지하를 없애겠다라는 것이 묘수일까? 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반지하가 유일한 옵션이었거든요. 기상이 뭐 잘 보면서 그냥 여기 사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? 평생 이 집 하나 장만 한 거야. 평생. 이렇게 월세 조금씩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병원비 쓰고 정부에서 딱 그걸 가로막아놓으면 우리는 뭘로 먹고 살고. 서울에 아파트 하나를 구매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? 그 사람, 저 같은 나이 때 사람들은 30년, 40년 걸릴 거거든요.